아, 아름다운 자태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오늘도 야외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부채살을 그릴에서 한번 구워 먹어 볼게요. 그 전에 소스랑 여러 가지 재료를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테이크 소스로 치미추리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 원래 치미추리 소스 메인 허브가 파슬리예요. 파슬리인데 파슬리를 집에 잘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물론 다른 재료도 그렇지만 파슬리 대신에 오늘은 깻잎으로 치미추리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엑스트라 버진으로 부어주고, 깻잎, 갈아줘도 되는데 사실 좀 갈아주는 것보다 좀 이렇게 다지는 게 수액이 더 있습니다. 갬성이죠. 그 다음에 양파는 다져왔어요. 자, 다진 양파. 근데 양파 너무 많이 넣었잖아. 자, 빼주고 테이블스푼 두 개 정도 넣었어요. 그 다음 마늘도, 마늘은 한 4개? 4알 정도. 여기에 뭐 각종 허브들 넣어주겠습니다. 바질, 고추, 고춧가루, 그 다음에 뭘 넣을까? 소금, 후추도 넣어줘야 되는데, 자, 소금, 후추가 없고 이게 럽이거든요. 저번에 폭립 만들 때 만들어놨던 럽인데 남아가지고 소금, 후추 좀 넣어줄게요. 여기는 소금, 후추, 설탕까지 다 들어가 있죠. 오케이. 그리고 발사믹 식초, 발사믹 비네거, 다 됐어. 아유, 숟가락이 없네. 숟가락 가져가야겠다. 자, 지금 야외에서 하느라고 정말 치미추리 소스 대충 만드는데, 제가 좀 괜찮은 레시피로 따로 올려드릴게요. 믹서기에 갈아도 되는데 좀 이렇게 막 건더기 있는 게 더 멋있잖아요. 저는 더 멋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뭐 할 거냐면 에그 인 헬 샥슈카를 같이 만들어 먹을 거예요. 로찌팬에 양파, 마늘, 오케이. 자, 버섯을 안 넣어가지고 버섯도 좀 넣어줄게요. 완전 맛있겠는데요? 토마토는 그냥 미관상. 아우, 장난 아니죠? 자, 여기에 계란, 저 계속 울고 있던 쟤들 있잖아요. 다른 편에서 이 계란이 걔들 거예요. 자, 계란 만지고 손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치즈 조금. 차,
오케이. 고기 구울 동안 빼둘게요. 바람이 제 쪽으로 불어서 눈물이 너무 나요. 자, 고기에 올리브오일 살짝 발라주고, 자, 럽을 뿌려줄게요. 소금 후추 뿌리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소금 후추, 설탕, 뭐 파프리카 저번에 만들어뒀던 그 럽인데 그냥 소금 후추만 뿌리셔도 돼요. 이거 럽 궁금하신 분들은 폭립 영상 가시면 됩니다. 폭립. 오케이. 자, 이제 고기 올릴게요. 자, 이 그릴에 익힐 때도 온도계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온도계 있으면 좋은데 그릴에서는 솔직히 뭐 미디엄 이상이면 그릴에서는 웰던까지도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릴에는 저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굽긴 한데, 그릴에서도 온도를 맞추고 싶으시다면 온도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위쪽으로 둔 이유가 불이 너무 강해서 이제 겉은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속을 익히려고 위로 좀 빼줬어요. 오케이. 고기가 어느 정도 익어가지고 저 위에 올려서 한 2분 정도만 닫아 줄게요. 자, 열어주고. 자, 이 썸네일 각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릴 스테이크 완성. 자, 여기 도마에 한 3-4분만 레스팅 해줄게요. 야, 보글보글. 스테이크 레스팅 하는 동안 한번 먹어볼게요. 에그이넬. 여기에 바질을 올려서 먹긴 하는데 저는 루꼴라를 좋아하니까. 루꼴라 에그이넬. 자, 루꼴라 에그이넬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와, 이것만 해도 썸네일 뽑겠는데? 어우,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조금. 자, 먹어볼게요.
아 뜨거. 오, 너무 맛있어. 야, 기가 막힌, 기가 막힌다. 와. 자, 이거 더 이상 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빼주겠습니다. 아우 뜨거라. 자, 이번에는 메인 스테이크입니다. 아, 정말 부드럽게 익었습니다. 이거 제가 팬 스테이크로는 웰던을 싫어하는데 그릴로는 웰던까지도 먹긴 먹어요. 자, 지금은 이거는 미디엄 정도로 아주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와, 하나 먹어볼까요? 와, 왔다. 왔다, 왔다. 와, 아름다운 자태. 보이시나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어떡해, 너무 맛있다. 여러분, 깻잎 치미추리랑 완벽한 조합입니다. 완벽한 조화. 자, 드셔보세요. 먹어봐. 어때요? 아이씨. 장난 아니죠? 아, 진짜. 자. 자, 먹어봐요. 와, 장난 아니죠? 아, 맛있겠다. 아, 정말 맛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마음 놓고 편하게 먹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